지금 그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예. 10일 안에 애들 죽여야 됩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예. 45일이에요. 예. 10일 지난 다음에 35일을 갖다가 보호를 하게끔 돼 있는데 예. 그걸 룰을 지키는 시보호소가 없어요. 예. 10일 안에 무조건 안 나가고 길어봤자 예. 민원 들어가면 며칠 돼 있지 회사가 새벽에 죽여요. 예. 예. 그러니까 법령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나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유기견 보호소가 예. 없게 만들려면 대한민국 법이 강화가 돼야 될 정도로 예. 만약에 아직까지 그 가독이니까 예. 그 법 제정되기 전까지 가독이니까 담은 국가에서 예. 개인 보수는 얻어는 어느 맥락을 정해놓고 예. 시설 기준에 지원대 해주면 더 규제를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규제를 하게 되면 뒷주문을 차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예. 공개도 해야 되고 예. 내 같은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못 올리고 또 정치하다 보면 이거 컴퓨터 좀 느리죠. 하다 보면 못 써요. 컴퓨터도 캐게먹은 고물이라 고치러 간다 시간 다 가버려요.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좀 그러다가 말씀 나면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매달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요. 하시다가 너무 자기 일들이 바쁘니까 동안시 돼갖고 유야무야 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호소가 예전에는 좀 후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불신을 해갖고 후원이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줄었죠. 예. 근데 지금도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곳이냐면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인터넷을 잘 못하신다 했잖아요. 젊은이들은 예. 이 지금 네이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유행이 인스타면 인스타로 빨리 가서 예, 페북을 해야 또 되는... 자극적으로 하고 페북 할 땐 페북, 지금도 유튜브면 유튜브에 가서 예. 또 홍보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예. 근데 그런 데는 제가 의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은집사 사건이라고 주작 방송이 있었는데 예. 이제 개인이 이제 스물 몇 살 된 여자인데 네. 키워드 말티즈를 네.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3일 만에 네. 아이스박스에 있는 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예. 올렸는데 이제 준비를 잘해서 영어 자막도 넣고 이렇게 막 올렸어요. 예, 예. 영상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아이스박스에 예, 있는 거 발견해 예, 집에다 목욕시키고 예, 예. 그리고 그냥 한 마리 개인이 원룸에서 키운다고요. 근데 돈이 예.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주머니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사실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스박스 안에 갇혀 있으면 뚜껑이 닫혀서 혼자 스스로 못 열었다더라. 그러면 걔가 숨이 막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도 보호를 하고 감싸고 돈을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받고 싶다 하기 전에 네네.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네네. 많아요. 네네. 영상을 보고 네네. 좋은 일 하고 싶은 거죠. 네네. 근데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네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심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예, 돈 예. 주고 싶어서. 예, 예. 근데 이런 보호소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개가 많고 열악하다는 거. 예. 어디 가면 다 열악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라면 또 색안경을 끼고 봐요. 예, 예. 뒷주머니 찰까 봐. 예. 근데 정작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 또 그런 데는 또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는 보호단체인데 예. 예를 들면 보호소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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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속말단체 시작해갖고 예. 예. 이놈도 혼났지만도 예. 이게 이 사람들은 헌금이 수십억입니다. 예. 하도 내가 국회 다니면서 이게 동물법 때문에 할 때 그 수의사법 통과될 때 열심히 내가 일했습니다. 예. 그때에 이 사람들 대표들을 다 잡아놓고 추궁을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지들 잘못했다고. 예. 제발 너희들 보호소 하나 만들어라 아닌가요? 만들어 놓고 네가 돈을 먹으면 해라 한 거예요. 근데 그 보호소마다 없어. 케어가 임대에 하나 없고 동자련에서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보호소 예. 아직도 완공 못 되고 예. 있어요. 왜? 독일식으로 지금 예, 지금 예. 한다고 짱 멋져. 예. 청사진은 진짜 멋지죠. 예. 그러면 그 전에 후원금들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예. 없는 보호소에서 나눠주면 내가 왜 기존 매지 단체들을 싫어하냐면
내가 애들 먹을 게 없어갖고 시흥에 있을 때 서울 그 뭡니까 왕십리 옆에 상왕십리 왕십리 옆에 그 보호소 안에 있었어요. 그 사료가 산더미 같이 쌓여가 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애들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달라고 안 주세요. 네. 이런 지역 그런데 저도 이제 보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돼 텔레비에 나왔다 해도. 예. 이제 대형 단체에서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지. 절대 안 건다, 뭐 안 됩니다. 개 좀 가지고 가서 숫자 좀 줄여주세요. 내 혼자는 도저히 돌볼 여력이 안 됩니다. 숫자만 내가 지금 혼자 감당할 만큼만 후원이 안 들어와서 직원을 못 쓰니까 좀 줄여주세요. 해도 닭 한 마리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안 데려갑니다. 사료도 지원도 아무것도. 아, 사료도 지원 안 해주고요. 네. 우리 애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단체 대표들 다 내가 전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은 찍어 가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오다 보니까 요, 요, 홍보용으로 해갖고 네. 요 왔다 갔다 하고 딱딱 찍어 갖고 가요. 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자 원론적으로 이야기 또 돌아갔습니다만은 이 보호소가 법치적으로 하려면 국가에서 관리가 하는 시스템 국가에서 못하면 지역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좀 해갖고 뭐 해달라는 거야. 농수산부에서 공문 내려오면 뭔지 압니까? 개쳐서 몇 마리냐? 어떻게 할 거냐?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그것만 물어요. 근데 지금 어느 시에서는요? 예. 안락사를 안 시키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도 이제 와서 뜯으니까 안락사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성남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 시키는 데가 있는데. 예, 예, 예. 자꾸 시를 이야기하면 제가 다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 예, 예. 이제 안 시키는 데가 있는데 또 일부 봉사자들은 그 개를 케어를 해요, 또, 자기들이. 예, 예. 근데 케어를 하면서 또 마리당 얼마를 받아요. 예. 열 마리, 수 마리 가지고 예, 개인 봉사자들이. 돈을 받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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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보호소에서 안락사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참, 예. 개인들한테 위탁을 하면서 돈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곳이 있고, 예.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면, 예. 공고 기간도 다 안 지키고 미리 안락사를 시켜버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 시보호소, 예. 서장들, 그 공무원들하고 싸움이 나는 거는 예. 분명히 돈 청구할 때는 적정선에서 해줘라. 예. 왜 최하 단가로 수익을 맞춰갖고 15소를 해주냐. 그러면 예. 그게 운영이 안 된다. 근데 15소는 예. 또 추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추경, 공무원이 예. 조금만 신경 쓰면 답답해. 예. 얼마 추경 예산이, 예. 추경 예산이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 예. 이제 30년 제가 지켜보니까 예, 예. 이제 어차피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하면 예, 보호소가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또 시에서 새로 15소를 지으려면 예. 허가가 잘 안 납니다. 예, 안 나죠. 그리고 예. 또 그 센터장을 맡길 사람이 잘 없어요. 왜? 예. 먹고 자고 키워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센터장은 할 사람은 있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제가 아까 전에 들어왔을 때도 피부병 이야기를 했을 때 예, 예. 어디 피부병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예. 웬만한 건 내가 자신 있게 다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경험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이런 돈에 대한 이제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 하면 예, 예. 그런 전문적인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우리 그 사설 보호소 소장님들을 예. 센터장으로 앉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지가 허가가 나 있으니까 예. 다시 허가를 낼 필요 없이 이 그대로 시부지가 예, 되고 예. 그대로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되고 그러면 월급도 나오고 사대보험도 있고 휴일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도 구할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직원을 구해서 그때부터는 똥 치우기가 밥 주기는 수월하겠는데 아닙니다. 가르치는데 시간이 있고 기간이 걸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6개월 하면 정상적인 분은 요 못 견뎌요. 길이 3개월입니다. 예. 전에 가는 분이 많죠. 예. 가버립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예. 뭐냐면 예. 직원도 직접 채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예. 월급은 나라에서 줍니다. 직원들은. 아 그런 게 얼마나 사대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어떤 게냐면 말하자면 중공무원이잖아요. 예, 예. 그럼 내가 더 지위에 있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밥을 줘야 되고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예, 예.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예. 그러면 15선대 가면 어떤 곳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개는 40마리인데 예. 그러면 올릴 개도 없어요. 그런데 담당이 있습니다. 개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제 분양하려고. 예, 예, 그게 예. 제가 그럽니다. 아니 그 인력으로 사슬 보수 있는 게도 같이 좀 올려달라. 먹고 놀지 않았느냐 지금. 예. 그리고 똥 치우는 사람이 두세 명 있어요. 예, 예. 걔 40마리에요. 근데 예, 예. 봉사자는 또 와요. 봉사자도 오는데 똥을 치우는 이유가 뭔지 하면 봉사자가 왔을 때 사진 찍힐까 봐 예. 아침 저녁으로 치우지만
그것만 딱 보고 있습니다. 돌아서 똥 싸면 띠 가서 치워요. 둘이서 또 돌아서 똥 싸면 띠 가서 치워요. 그래서 보면 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싸자마자 띠 가기 때문에. 아 정말입니다. 맞아요. 봉사장 왔을 때 사진 찍을까 봐.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똥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미는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구조는 또 하러 가려면 개가 사람을 보면 미리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이미 들깨가 된 거는요. 예. 그럼 이 직원들이 똥 치우는 직원들 같이 가서 좀 잡아주면 되는데 안 갑니다. 아, 왜? 안 가지, 예. 자기 역할은 그거예요. 그냥 예. 똥 치우는 거. 예. 둘이서 그냥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이거 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사람 들어오면 스마일만 하고 친절하게만 예. 예. 없으면 그냥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람 몇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 이거예요. 예, 이게 완전 이 시스템이 예.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 인력 가지고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저한테 위탁을 주십시오. 예, 얼마나 그러면 예.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인력으로 사슬 보수를 나는 같이 얘한테 예, 예. 근무 시간 내에 시키겠다. 과중하지 않게. 예, 예. 여기 몇 마리 안 되니까. 예. 그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유기견 입양을 도와줍니다. 제가. 그리고 훈련을 공짜로 시켜줘요. 재활 훈련을요. 왜냐하면 아, 예. 유기견이 데리고 왔는데 손을 안 타요. 안 타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재활훈련을 무료로 시켜줍니다, 제가 가서.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데려가서 자기 돈으로 병원 가서 전부 검사 다 해보고 몇십만 원 나와요.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다 해주잖아요, 파부 검사라. 예, 예.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검사를, 기본 검사는 다 거기서 받아서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도와주는데 이런 거 그냥 시스템에서 하자. 예, 예. 처음에 공무원들이 다 좋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모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가지 않느냐. 그렇죠. 얼마나 나옵니까? 예. 나는 봉사자 교육을 하겠다. 왜? 봉사자가 예. 30명, 40명 와도 하루에 왔다가 감시자처럼 있다 가버리지 봉사를 안 하니까. 왜 내가 단체를 안 예. 받아,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예, 예. 단체를 안 받으려면 봉사해 주시면 좋은데 그 뒷처리를 맨날 며칠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불 사장 올라오고 다 한 거 있잖아요. 예. 봉사자들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예. 봉사자를 아까 말씀하신 거 밥 주는데 3개월, 6개월 걸리니까 예, 예. 그게 밥 주는데 3개월, 6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개마다 특성도 있고 개끼리 싸움을 하니까 예, 예. 싸움을 안 하고 사람만 새로 와도 분위기가 바뀌면 걔들은 싸워요. 밥 잘못 주면 싸우고 순서 바뀌면 싸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알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3개월은 내가 가르쳐줘서 점점 배워가는 거고 그 다음 3개월은 혼자 치면서 터득을 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안에 다 나가버리네. 그러죠. 그 두 달을 잘 못 참아요. 사슬 보소는. 왜냐하면 예. 월급도 그렇고 쉬는 날도 없고 열악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허가 문제도 다 나 있으니까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되고 여기가 그냥 허가된 센터가 되고 직원도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봉사자도 예, 예. 그냥 우르르 왔다 나가는 게 봉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예, 오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예. 그래 할 겁니다. 봉사자 교육을 예, 예.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해서 나는 유기견을 봉사를 하고 싶다면 교육을 받아서 예, 예. 여기에 환경에 대한 거 가정집하고 틀리다는 것도 알고 인지를 하고 예. 그리고 밥 주는 것도 예. 배우고 예. 기본적인 미용도 배우고 미용도 개가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미용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 쇼 미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빠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개 안 다치고 내 안 다치고 예. 개한테 안 물리고 그런 미용도 배우고 목욕시키는 것도 개가 싫어하지 않게 사람마다 바뀌면 손이 예. 바뀌면 예. 누구는 얼굴에 바로 물부터 뿌리고 거품부터 내고 누구는 몸부터 씻기고 예. 개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거부하죠. 예. 그 방법도 똑같이 예, 가르쳐서 예, 예. 그리고 기본적인 피부병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치료되고 이런 게 예, 예. 치료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의학 분업이 돼서 예, 예. 예전에 우리가 다 했지만요. 그렇죠. 지금은 분업이 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적으로 할 수 있는 피부병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예, 예. 뭘 지원받아서 하고 예, 예, 예. 그런 거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아서 예. 케어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예. 관리사 자격증, 관리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예. 전문 간호사는 아니더라도 관리, 예, 예. 간호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거 배워서 예. 또 이 교육적인 거 이런 거 또 개를 유기견을 이해하고 아픔을 좀 보듬을 주고 아프다고 해서 또 한 마리 이렇게 감싸주면 다른 개가 왕따를 시키고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내 마음과 달리 내 마음은 정말 보듬어 주고 싶지만 나중에 그게 나쁜 영향이 오잖아요. 걔들이 물어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좀 올 수 있게 예. 교육 과정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저한테 고마울 부분이 아니고. 아, 예, 맞는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참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래 촬영하고 오면, 이게 딱 스케치를 짜가겠어요. 예. 그 짜져갖고 그 안에서 만들려니까 내가 막 팍 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를 해준다니까 할 수 없이 그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 동물 보호소를 갖다가 어느 털에 딱 맞춰갖고 촬영하는 건 절대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네. 이제 지금 여기에 채널에 나왔는데 이곳에 네. 와서 이런 토론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예.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예.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신 산 증인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토론을 따로 녹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건 제가 그래요. 채널 A에 나와갖고 예. 진짜 세상 나쁜 사람으로 되어가 있는데 예. 그걸 보고 뭐 사람이니까 이런 게 올라와요. 예. 그런 어째합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내가 다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가정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했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나 보고 여지 나쁜 소리를 욕을 하면 그건 정신병자고요. 하다 안 되니까 억울한 모함을 주니까 내가 표현을 못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건데 격하다 보니까 막 나쁜 소리도 확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 여자 못됐다 막 욕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당사자들은 모르니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제가 지켜봐온 경험으로는 제가 한번 예.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내대로 지금 이 개들을 보살피면서 예. 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혼자 이렇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나도 잘해주고 싶어요. 예. 정말 눈물이 나는데 이제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고 TV에서 보면서 막 열악한 환경을 봤단 말이에요. 예. 오면 시선이 달라요. 다르죠. 예. 너무 불쌍하고 예. 처근하고 예. 첫 번째 집에서 막 쏘아졸랐는데 예.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이 예. 감정이 파그런데 왜냐면 나는 내대로 서운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대로 예. 막 이 그렇죠. 예. 예. 그게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예. 해놓냐 증의심이 북받친다고. 근데 그 저쪽에서 상대편에서는 자기가 키우던 생각하던 예. 그 이상이 있는데 예. 보호사 보니까 열악하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얘들을 떠들도 내니까 개인적으로 시술을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 내 한계가 여기까지니까 내 있는 힘 다해서 애들 안 죽고 안 길거리에 배고프면 안 되고 병원 걸리게 여기서 있는 게 여기서 있다가 좋은데 이병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 가도계에 있어서 그런 거고 저는 지금 예. 지금 독일식으로 차리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 하나의 뭐 표본으로 좋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선정 같은데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 하나 멋진 게 있으면 이게 예. 너무 비교가 되니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투자할 어마어마한 돈을 좀 나눠줬으면 하나 두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예. 사실은 두 마음이 다 있으면 다 있는데 좋지만 더 좋은 면도 나고 확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헛돈을 쓰는 것 같으니까 예, 예. 예.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저런 게 하나 있으면 또 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또 좀 복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있는데 예, 예. 근본적인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처럼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애니멀 호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유기견 보호소를 하다 보면 개가 늘어난 거지. 예. 다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숨어서 개를 늘려서 키우고 있는 정신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건 정신병자지 그러면. 지금 이런 예. 경험을 해본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예. 예.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예. 예. 그러면 복지라는 건 다르게 아니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한테 350마리의 복지는 밥 안 굶고 안 죽는 거예요. 예. 안 아프고. 예. 예. 근데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사람의 수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가정집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같이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같이 식당에 들어가고 같이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 판인데 애견 동반 패션, 예. 애견 동반 카페가 있고 예. 개들이 아침에 가방을 메고 유치원을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러면 예, 예. 복지라는 건 어떤 거냐. 예. 개가 줄어들면 돼요. 개가. 그리고 장소 면적에 비해서 개가 줄어들고 인력은 개체수보다 많으면 그건 복지가 돼요. 그렇죠. 시간이 남으면 예. 소장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걔 산책 한번 더 시켜 한번 더 놀아주시겠죠. 그렇죠. 예.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예. 근데 지금 당장 왜 안 하냐면 지금 당장 나는 걔 밥 안 굶기고 안 죽이는 게 더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내 환경은. 예. 예. 근데 그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2020년도에 지금 시선으로 보는데 우리는 시각을 지금 맞춰가니까 예.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리고 후원금도 옛날에 네이버에 조금 후원, 옛날에 카카오 스토어에서 후원이 좀 됐어요. 예, 스토리 펀딩에서. 예. 근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생겼죠. 예, 예. 근데 나는 그 전혀 모르는 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름 팔아갖고. 예. 근데 이제 예.
저 네이버로 옮겨오고 다른 걸로 많이 옮겨오면서 지금은 또 유튜브나 인스타가 대세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내가 거기에 못 쫓아가다 보니까 분양률도 떨어지고 또 후원금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 사람들이 예. 홍보해준다면 당장 사료 한 푼 물 한 또 넣으니까. 당장 걱정 많은데 무리한 요구를 또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저하고는.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에서 못 받쳐주고 개인들이다 예. 보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그리고 예. 300마리 시선하고 예. 개인의 2020년도에 예. 한 마리 키우는 시선하고 내 자식 같은데 예. 근데 이게도 자식 안 갔냐고 자식 같으니까 데리고 살고 예. 같이 잠자고 예. 자고 일어나면 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이런 거 들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또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애들 봐요. 예. 얘 봐요. 이런 애들 보면 뭐야. 소장님 지금 몇 예. 년째입니까 이게? 제가 15년째입니다. 예. 그러면 예. 저는 15년 넘게 개들하고 살았거든요. 예, 예. 예. 그, 저는, 아, 그 전부터 애들 예. 많이 키웠죠. 근데 저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자식들이 다 내 자식 같은데 한 사람이 내 자식을 키운 거지 똑같이 내 자식 같으니까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15년 전 돌아갔다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돌아갔어요, 15년 전으로.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봤어요, 주변에서. 예. 그러면 개를 늘리겠습니까? 안 늘리죠. 안 늘리죠. 안 늘리죠. 어떻게 늘리냐. 절대 안 늘리죠. 끔찍하죠. 근데 고생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개들하고 이렇게 15년을 살아왔는데 예, 이 중에서 예. 몇 마리를 예. 알라서를 시키고 40마리만 듣고 복지 농장을 가자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내 집 사주고 내 평생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애 보소 서울로 옮겨자고 했는데 애들 줄이고 가자 하는데 애 거부한 거요. 애들 못 줄여요. 내가 애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치? 아프시겠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촬영하러 와서 뭐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근데요. 그 채널에 나온 거랑 별개로 이게 현실입니다. 15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요. 이렇게 개를 안 늘립니다. 알아죠. 이걸 누가 근데 지금 이게 개를 줄여서 복지농장으로 가자면 이 객실 하나에 두 마리씩만 넣어보세요. 복지농장 바로 되죠. 모텔같이 좋은데 한 방에 두 마리씩만 키우면 호텔이죠. 바로 진짜로. 호텔이죠. 네. 보소가 아니고 호텔입니다. 근데 네. 누구를 줄일까요? 그리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지금 개 10마리 정도 키우는데요. 유튜브에서 매일 보여줍니다. 유기견을. 10마리 생활을 매일 보여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후원도 개집을 250만 원짜리